like to teach the mind earbuds? 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콘서트 준비를 하는 이 모습들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그 열정이 진짜 뜨겁습니다. 가을바람 너무 예쁘고 너무 좋습니다. 와, 한국은 가을이 얼마나 예쁠까요? 아, 설악산 단풍 보고 싶다. 아, 정말 이렇게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자꾸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선아입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 자기소개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유,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된 이후에 왜 제가 한류와 관련된 이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지, 한류 유튜버가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한류로 시작을 한 건 아니에요. 저의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1절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3.1절 관련된 행사가 크게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1절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도대체 무슨 방송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달라스에 여행하기 좋은 곳, 뭐 아름다운 곳, 뭐 이런 영상들을 처음에는 올렸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그 K-POP을 배우는 그 댄스 교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K-POP 관련된 댄스 교실이 미국에 있어? 과연 사람들이 있을까?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냥 간 거예요. 처음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놀란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와, 미국이 이렇게 K-POP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초코파이를 그날 선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막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제가 또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너무 저를 막 환영해주고 이런 이제 미국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 한국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다. 이 외국에서 이렇게 K-POP이 인기가 많고 대중화돼서 이렇게 댄스 교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야겠다.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그 K-POP을 정말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막 알리는 데 앞장서는 그런 미국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댄스 그 클럽의 이름이 이사바이브라는 그 댄스 팀이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막 저녁에 모여가지고 한 5시간, 막 6시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그렇게 K-POP을 추면서 연습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11시 정도에 그때 촬영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그렇게 뭔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머, 이거는 그냥 알리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뭔가 이렇게 그들의 어떤 열정 있잖아요. K-POP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고 그 열심히 노력하고 막 춤추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막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저도 가슴이 같이 막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냥 그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제가 막 가슴이 뛰고 눈물도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떤 벅찬 감정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미국에 있는 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좀 보여줘야겠다, 이 사실을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어떤 열정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런 감동적인 마음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K-POP을 좋아하는 그 미국 친구들이 이렇게 제 비디오에 나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신들이 K-POP 좋아하는 거를 한국인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고 제가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커넥트 해주는 거, 연결시켜주는 걸 굉장히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그 친구들 중에 몇 명하고 한국 여행까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막 울면서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도대체 방탄은 또 다른 그 케이팝 그 팬들하고 좀 다르게 그 아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저도 방탄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그들한테 영향을 받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 경우에 오히려 더 마음이 오픈돼서 그뭐 한국말로 하는 한국 가수한테 저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거를 경험한다라는 게 저는 정말 아주 특별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친구들은 아마 평생 방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방탄 관련해서는 지금도 많은 교수님들이 또 연구를 하기도 하고 방탄 학회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방탄 학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나 학회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또 방탄 관련된 영향력도 취재하게 되었어요.